사장님, 진정하십시오. 진정하십시오. 아우, 이거 진정하십시오. 이거 사진 나가면 우리 이제 빌딩 짓고 난리 납니다. 앉으세요. 네, 예. 좀 잡으면 우선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국장님이십니까? 네네. 그래서 정면에서요, 갑자기 박 잡았습니다. 그냥 유엔 총회도 좀 알려주시고요. 에이, 유파의 요미우리 쌍게 말해야지 아사히 신문에 팍팍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가짜예요. 가짜. 이거요, 영화 포스터잖아요. 돌아온 감추면 7월 1일 개봉. 사실이야? 아, 그게 아니라요. 사실입니다. 아유, 이걸. 네, 국장님 급합니다. 저, 네. 그 유엔 총회하고요. 예, 예, 비동진 유패 요미리 말이 장비 야사신문에게 아니라고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어나. 너 이발소 개업했어? 어딜 들어있어? 이 사람. 이제 쓸데없는 말 있잖아요. 그게 있어서 내가 그런 거. 이게 감춰면 사진을 제가 찾았어요. 진짜요? 어디 봐. 이 감춰면 사진 아니. 이게 애기 돌 사진이잖아. 이게 감춰면 어렸을 때 사진이에요. 제 사진. 지금 사람 놀리는 거야. 뭐야 지금 사람 하나 있는데 지금. 이거 하나밖에 없는 제 돌 사진. 조용히들 하세요. 조용히들. 조용히 하세요. 예. 그 조용히 하면 돈 나와? 일들 해야지 일들. 근데 한 기자님, 오늘은 뭘 취재하실 작정이세요? 그 이번엔 말이야, 그 분여자를 통해가지고 사이비 종교단체들을 그 취재해보려고. 아니, 아직도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 그럼 그 역사적으로 볼 때 사회가 혼란하거나 세기 말 때에는 그 종말로. 맞아, 이거 고대양 사건이요. 우리나라의 그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을 포섭을 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고가 난 거 아니에요. 이거 봐, 장 기자. 예? 끼지 좀 말어. 아이고. 아니에요. 저 오늘은 장 기자님이 맞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요, 미스터 박감사. 사람은요, 누구나 불안을 느끼면 누구에게가 의지하고 싶은 본능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절대자나 우상 같은 그런 존재한테 말이에요. 아니, 그 미스터도 무슨 저 사이비 종교에 빠졌어요? 아마 내가 볼 때는 미스터는 그 감춤이라는 우상에 흠뻑 젖어 있을 걸. 영원한 우상이자 나의 영원한 님이에요. 난 느껴요. 감춤은 오빤 항상 언제든지 어디서나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감춤은 오빠. 그만해. 있어! 그만해. 아니, 그만해. 만신 할머니가 무슨 더위 먹었어? 그 눈만 뜨면 무당부터 터는 소리로 간 자식. 니들이에요. 네, 알았어요. 지금으로부터 오짤레 도사님께서 직접 극락 왕생 직계 수여식을 거행하겠노라. 우짜면 좋노, 우짜면 좋노, 우짜면 좋노, 우짜면 좋노.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들아, 고개를 들어라. 애매모호한 백성들은 지금 나라가 어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다. 웃자면 좋노. 웃자면 좋노. 웃자면 좋노. 내는 안다. 내는 안다. 천지가 개벽을 하고 하늘에 구멍이 만빵 뚫리다. 우리 웃자면 좋노. 천국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웃자면 좋노. 웃자면 좋노. 극락왕생 티켓 살 사람 누가? 성지의 오미자입니다. 오미자? 예. 누구? 네, 접니다. 웃자면 좋노! 웃자면 좋노! 웃자면 좋노! 웃자면 좋노! 얼마고? 200입니다. 200이가? 예. 웃자면 좋노! 웃자면 좋노! 이리 온나? 왕생아. 왕제 양원계입니다. 양원계이. 누가? 예, 접니다. 어쩌면 좋노. 어쩌면 좋노. 어쩌면 좋노. 어쩌면 좋노. 어쩌면 좋노. 어쩌면 좋노.
얼마고? 보자 보자. 500입니다. 500. 우짜 문졌다. 우짜 문졌노. 이리 온나. 왕자가. 왕자가. 다음 누구? 봉천대 봉수입니다. 봉수이. 봉수이 누가? 접니다. 우짜면 전도, 우짜면 전도, 우짜면 전도, 우짜면 전도. 얼마고? 500만이가. 5만원입니다. 5만원? 예. 에이, 우짜면 전도. 에이, 우짜면 전도. 왕세계다, 왕세계. 내 말 잘 들어라. 내 어제 영감을 받았다. 이제 여러분들을 지도할 지도자가 나타났다. 그분의 이름은 감도령이야. 아, 또 계시가 온다. 머리가 아프다. 아, 아무튼 감도령이 나타나면 충성을 다해서 모시도록 해라. 그만이라. 아, 웃자면 좋노. 웃자면 좋노. 웃자면 좋노. 에, 다음은 우리 우짤레 도사님과 새로 들어온 신도와 영혼 결혼식이 있겠습니다. 아, 누구? 파주 때. 봐라 봐라 선사야. 물이 많이 안 좋다. 없던 걸로 해라. 다음. 자, 흑석동의 윤혜영이. 혜영이, 나이가 몇 살이고? 스물이옵니다. 스물이가? 들어가자. 우짜문자. 뭐야 우짜문자. 지옥에. 지옥의 섬에 머물던진 이 시대의 마지막 센티멘탈 휴머니스트 앤드 그리고 정의의 사나이 감초맨. 아민 감초맨.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분이 바로 교주님께서 말씀하시던 감도령 씨인가봐요. 아닙니다. 나는 저 감도령이 아니고 우짜문. 불쌍한 이 민족을 아비규 안에서 구하시고 우짜면 존노 왕국을 건설하시도다. 우짜면 존노 우짜면 존노. 감초맨입니다. 이런 사이비 규제한테 속지 말고 가져. 봐라. 네 사이비제. 나 사이비 아닌데. 네 사이비인데. 네가 사이비제. 내는 아닌데. 니제. 내도 아닌데. 아이가. 아닌데. 웃자문 조체. 웃자문 조체가 먹고. 웃자문 조체가 먹고. 웃자문 조체가 먹고. 웃자문 조체가 먹고. 우야노 우야노. 우야노 우야노. 캐지나 쟁쟁나 하늘 한. 캐지나 쟁쟁나. 교주를 잡으러 왔나? 개이나 쟁쟁하네. 엉해야 엉해야 적절 쉬고 엉해야 잡아라 잡아라 엉해야. 장난이 아닌데. 야, 장난이 아니야. 야 좀 내 쫓아라 시끄러. 안 되겠고. 정의성을 여러분 몸을 던진 정의사의 감춤이 오늘도 사이비 교전을 선탕했다네. 집안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아니 백이자가 우리 안 잡았어. 감초맨 전화.